이게 이거 이제 비닐로요, 비닐로. 비닐. 이 수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시장 위에. 다 찍고 있죠? 예. 네? 卷起来。 그래서 테이프로 자다라의 부팅. 이 세 개를 붙이는데 먼저 가운데를 붙이고. 중앙线贴贴上去. 맨 위에 붙이고. 上面还有下面，再连起来一个。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개 이 손가락이 세 개 정도가 이렇게 꼭 들어갑니다. 공간大概有三个手指可以进去的空间。 그다음에 이것을 밑에서 이렇게 1cm 정도, 1.5cm 되는 자리를 再从下面大概一公分，然后 剪到在上面也是差不多. 이렇게 해서 6cm 정도를 잘라주는 것이다. 大概也剪掉了6公分左右. 그리고 요거를 버리지 마시고. 剪下来的部分不要丢掉，然后再又卷起来，用胶带来固定. 이렇게 돌려서 이것도 역시 엄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大概有拇指一个进去的一个空间空出来.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용 테슬라에 穿过去. 여기 끝을 이걸 할 때에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상면을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 상면. 상면이요. 穿过去. 잘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끝에 한 5mm 정도만 구부립니다. 저거 前面大概 5mm有弯曲.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对对，这个对面也是有弯曲， 同样的方式来弯曲. 예, 그 다음에 요 끝을 여기다가 요 바로 요 자리 요 선상에서 맨 뒤에 부분 이쪽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요. 예요. 지혜상추. 그리고 잘 보세요. 대개 손가락 하나의 길이 정도 되는 자리를 이렇게 90도를 구부립니다. 到了那个大概一个手指的长度来弯下去.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구부렸어요. 再弯. 대개 弯进来. 요 끝을 이렇게 구부려서 最后一个绑起来. 움직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固定化.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게 이제 쥐바, 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의 쥐바, 이츠동, 쥐바 이츠동, 장화도서동. 요거만 여러분이 보시고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제가 만들겠어요. 네, 신문이죠. 네, 看得到 바우치. 신문을 구겨서 바우치에 随便折. 요 위에다가 然后那边 바우치라. 덜덜덜덜. 그 다음 신문지가 없나? 더 있어요. 일단은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요 신문지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발라서 浇水. 이렇게 냉류. 네. 그 다음에 입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또저이 이거는 풀을 좀 많이 넣으면 돼요. 풀또잘 보세요. 요 입을 이렇게 뺀 다음에 요거를 요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바우즈 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 입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뽑아주셔요. 쥐바 나출라이즈로 이거 테슬리면 자준취.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집어넣어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대로 밖으로 돌려주세요. 外자라 이거 좀 빠우치라.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입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这样不会有这个破掉。我是木偶，我是木偶，对不对？ 자, 그다음에 이제 살을 만들어서 이 빈 공간에다가 다들 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먼저 목살을 만들어서 목을 붙여주시고 자,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뺨이 없잖아요. 여기 살을 만들어서 여기 뺨 加强有肉 아, 마지막 그 다음에 加强有肉 이걸 빨리 만들면은 5분 정도면 저는 만들 수 있습니다. 我可以用5分钟来完成这完成这这 뺨 이쪽도 뺨이 없죠? 네, 네, 하얀 거 종이 자 내가 왜 안 될까? 자 이것도 뺨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제가 이 대만에서도 어린이들을 전도해 봤는데 인형극을 한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한 60명 정도를 모았어요 제가. 네, 60명. 那在台湾我曾经有经历，我做默剧的时候，很多人喜欢来学，一次60个孩子进来学。 그래서 대만에서 인형극을 여러분이 잘하시면은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갔다. 네, 됐어요. 신문지. 바우즈, 이거, 저거, 비즈, 코입니다, 이거. 这是鼻子. 비즈. 默的鼻子. 보고 있어. 대상수. 자. 每一个鼻子都要长这样，不一定吧。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는데 코 위에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신문지로 놓고 그대로 잘 만져만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근데 이게 한 번만 해주면은 떨어져요. 所以这个不要一次来像抱起来多几次，重复这样抱，这样比较不容易掉掉掉。三次以上，大概三次以上。这样，这样，一二三，啊，好，三，哦，我是上当。 사단, 사단은 이게 그냥 만들면 안 되고 사단은 이제 그 젓가락을 이용해야 돼요. 누구 저 사단도 사단은 여기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신문지를 돌려주시면서 만들면 파이지 상면요 사단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러지지가 않아요. 부러지지가 않아요. 这样有有加湿的时候有固定下来. 그 다음에 이제 신종이로다가 이걸 마무리를 해줍니다. 용 마이즈라의 最后的一个整理. 신종이는 한 세 겹 정도가 되도록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용 마이즈라 做的时候大概三次重复有提的量叠上去 계속해서 붙여줍니다. 这样来三次，做到三次左右。 인형극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 인형극 CD를 보시면서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이 하시면은 잘합니다. 如果你们有做很好的一个 布偶剧的话，你们模仿我在 CD 里面演出的这个东西。근데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 고쳐가지고 하셔야 돼요. 其实我的发音不标准，所以你们修改。先用这个来练习啊，你们制作的时候用正确的发音来演出。很快啊，对不对？对，很快。자 이렇게 해서 자 붙여줍니다. 비즈 아, 비즈 비즈는 明显 인형은
比较夸张一点，这种夸张一点，对对，좀이게사람하고똑같이인형을만들면그건아주재미가없습니다所以夸张一点比较好，也很有一个吸引人啊。如果跟人一样的话，吸引力不够强啊。예를들자면아주나쁜사람을만들고싶으면은이거광대뼈가튀어나오게한번만들어보세요如果做坏人的话，那边的肉比较加强一点啊，厚一点啊。자보세요이러면아주좀약간좀성격있는사람모양이되죠这样要加上肉的话，感觉上他有蛮有性格的一个坏人。자그렇습니다아그러니까뭐앞니마가툭튀어나온다든지아니면은뭐여러가지그특색있는것을만들면성격이탁나타납니다可以一些变出来有这个产生一个性格的内涵，或是额凸出来，或是一个腮凸出来，下巴凸出来，很多方式来形容。자이렇게하면은이제뭐앞니마를툭튀어나오게하면이렇게해서자이렇게해서이제성격있는인형을이제어느정도다만들어예자기나름대로자기나름대로이제그개성있게이렇게만든다음에마지막에는이거를작게썰어서이렇게붙여줍니다마지막에最后的阶段就是不要大张，越小越细腻来表。그러면주름살이없어집니다所以很多皱纹慢慢来也不见了，所以那个刺的比较细一点，然后贴上的话，不必要的皱纹慢慢除掉。皮肤越来越弹性啊，弹性有，这个 SK 出来了。자이렇게해서이게원래한국에서 이런인형들이한개당이대만돈으로한500원정도에팔리고 있거든요500원在韩国来看这样的布偶现场买的话台币500块左右그러니까여러분이10개를만드시면은5,000원을버는겁니다如果你们做10个的话，你们赚到5000이플라스틱인형은이거는여러분들이재료를구하기가좀어려워요이런플라스틱像这样的一个塑料袋的布偶是不容易制作。근데여러이거는여러분들이누구나재료를구할수있잖아요像这样的，我介绍这样的作品是。人人可以马上做到，而且很便宜。이렇게해서다만들어서이제이거햇볕아래서말리면금방허름은다마릅니다아在太阳的之下晒的话，马上干掉。그리고이제머리털을다말랐을때는머리털을붙을때는이런것을이용하죠把它干给它干完了之后，这个头发。그래서이본들을해가지고머리위에다가이렇게발라요아在头上그래서이렇게해서아头发这样그래서戴上去예이렇게뒤에다잘붙여주면됩니다손대로이게아마잘이렇게발라주시고그다음에눈을그려주시는데눈은매직으로그리면됩니다매직画眼睛用那个马克笔매직으로그리기전에이런색깔을좀색깔을쓰고상色그상色그리고빨간색이거빨간색은입술쪽에발라주세요那个用有红色来碰到嘴巴입술은이제속은입은빨갛게이렇게해주시죠그래서눈그려주시고다해주시면은
은이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손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것으로 만듭니다. 我们做手，手，손 만지는 거. 따르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예, 과거에는 예, 요 손이 생산이 되었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생산이 안 됩니다. 在韩国来看，以前有这样有生产手部，现在没有了。在韩国来看没有。 그래서 제가 이걸로다가 대체를 했어요. 아, 所以我用这样的方式来替代。 예,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손 모양이 되죠. 용 剪刀来 손가락이 몇 개 있죠, 사람이? 손指头几只？五只嘛，五只。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再看看 여기 엄지손가락을 먼저 만들어 놓고 拇指，然后各个指头再剪下去。 이렇게 만들면은 간단하게 누구든지 인형을 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可以用剪刀的方式来，啊，弄出来。여기다 집어넣고 네, 본드를 약간 발라주세요. 본드. 그 다음에 스카치. 본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걸 붙여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옷을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옷. 我们现在做衣服。 衣服는 지금 이제 없습니다만 제가 사이즈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이즈. 跟你们讲大概多少的长度？ 衣服的长度多少？ 이것은 이제 그 신문지 한 장이면은 이 신문지 한 장 반 장이면은 의복의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大概一个报纸的长度，一个一张报纸的长度，报纸的半张，而不是全开啊，半张。 이게 인형의 의복의 사이즈입니다. 아, 글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cm가 돼요. 10cm. 脖子那边大概长度 10公分, 10公分.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30cm가 돼요. 那还有肩膀那边是大概 30公分. 위에서 밑으로 40cm가 돼요. 从脖子到裙子下面下单 어떤 헝겊이든지 이걸 갖다 놓고 그대로 우리면 돼요. 그래서 그 꿈에서 그냥 여기다 목에다가 목에다 본드로 옷을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요 안에다가 이걸 손을 집어넣어서 그냥 본드로 붙여버리는 것이죠. 아, 제가 이불里面有放进去那个两只手，然后粘上。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인형극을 시작을 할 때 하룻밤에 인형을 26개를 만들었어요. 아, 我第一次做的时候，第一天晚上做二十六只的木。 혼자서. 我自己一个人做的。那么热情。
여러분들도 열심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제가 외국을 한 100번을 돌아다니면서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至少国外里面大概100次以上做讲木偶剧来感动许多人. 뭐지 질문 있습니까? 请问有没有什么问题?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봉투. 눈물 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눈물 나는 두통이 없으니 이 뒤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스를 만듭니다. 여기 눈물로다가 여기다 이 안에는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물컵에다가 따라서 이것을 하면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순간에 이 오, 상디! 무슨 쥐로? 그게 오빠! 나쁜 인형입니다. 이건 열로 들어가서 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샤퐁이만, 요 메일로 탱고? 요. 에이요? 요. 에이요? 요. 탱! 에이요? 탱! 이건 이제 제가 개발했는데 여러분들 대만까지 이걸 제가 가지고 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면 누구나 다 인형을 만들어서 몇 년이고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직을 이용해서 눈을 다 그리고 눈썹을 그리면 됩니다. 자, 더 질문 있습니까?